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전국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로 전환했습니다. 두 달여 만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는 모처럼 활기를 띄웠는데요. 천수연 기자가 주일 표정을 담았습니다. 방역 단계가 완화되고 맞이한 첫 주일. 예배 시간에 맞춰 교인들이 교회를 찾았습니다. 마스크를 낀 채 교회에 온 교인들은 발열을 체크하고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. 차를 가지고 온 교인들은 차 안에서 발열과 신원을 확인했습니다.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교회에서 주일에 맞게 된 교인들은 예배에 대한 기대감에 다소 상기된 표정이었습니다. 저희는 영상으로 예배를 계속 집에서 드리고 있었고요. 오늘 오래간만에 거의 한 3개월, 3, 4개월만 나온 것 같아요. 되게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. 되게 좋았죠.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공간을 다시 느낄 수 있으니까.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한 목회자와 교인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.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. 우리 다 같이 한번 스스로 자축하면서 감사의 박수를 하겠습니다. 텅 비었던 주일 학교도 하나둘 아이들이 찾아오면서 모처럼 활기를 띄었습니다. 아이들도 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낀 채 거리를 두고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. 오랜만에 아이들 소리도 막 들리고 막 뛰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너무 좋고 반갑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좀 이게 그냥 쭉 잘 갔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.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 두 달여 만에 주일 대면 예배가 재개됐습니다. 수도권 교회들은 예배당 좌석 수 대비 30%까지 예배 참석자 수가 제한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부분 대면 예배와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병행했습니다. 주일 예배뿐 아니라 새벽 예배, 수요, 금요 예배 등 주중 예배도 대부분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. 다만 각종 모임과 예배 후 식사 나눔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중단된 상태입니다.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.